안녕하세요. 스타부동산 이과장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 내용은 바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계약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서류인데요. 오늘 등기부등본을 볼때꼭 체크해야 되는 필수 사항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표제부, 갑부, 을구입니다. 먼저 표제부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집원, 지목, 구조, 면적 등이 현황 등을 말합니다. 표제부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사항은 세 번째에 있는 표제부 상단에 기재된 주소와 여러분이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갑구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소유주가 누구였는지 등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이므로 이 집의 소유자와 현재 집주인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갑구에서 확인하셔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법적 다툼 유무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아래 표와 같이 위의 내용들이 있지만 빨간색으로 삭제되어 있다면 현재는 해결이 되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을구입니다.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이력사항 등을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 을구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근저당권, 저당권 등이 표시되어 있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 사항이 적혀 있는데요. 만약 을구에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채무 사항이 없다는 의미로 계약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근저당권, 저당권 등 어려운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을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알아봐야 되겠죠? 아래 사진과 설명을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는 유료 사항이라는 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실수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과 또 어디서 보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나 댓글을 통해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